안녕하세요. 미생물연료전지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 잘 보셨죠? 오늘은 미생물연료전지 마이크로비얼 퓨어셀에 대해서 개념과 그리고 어떤 연구가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비얼 퓨어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마이크로웰 퓨어셀. 보통 퓨어셀이란 말은 많이 아시죠? 퓨어셀의 역사를 보면은 퓨어셀은 아주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쓰인 것은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릴 때 저희가 퓨어셀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경쟁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위기를 느껴서 달에 인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원대하고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웠고, 정말 미국의 온 자산을 집결시켜서 달에 인간을 안착시켰죠. 정말 대단한, 당시 기술로선 참으로 대단하고 위험한 도전이었는데, 우주선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달 탐사선을 가고 타서 우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력원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지금 기술로서는 아마 배터리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료전지를 실었었죠. 연료전지를 실었는데, 연료전지를 실었을 때 수소하고 산소를 액화시켜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 내부에는 수소 탱크하고 산소 탱크가 있었는데, 수소를 산화하고 액화된 산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생산을 했던 거죠. 이미 굉장히 정제된 100% 퓨어한 수소와 100% 퓨어한 산소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겠죠.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생성되는 물은 우주인들이 마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퓨어셀은 굉장히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구도 수소 기반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한때는 퍼졌던 것인데, 우리가 뭐든지 시스템을 그 뭔가를 볼 때는 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우주선 안에서 쓰였던 깨끗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거기에 수소를 싣기 위해서, 산소를 싣기 위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정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겠죠. 지구에서 이게 만약에 쓰이게 된다, 우리는 정제되는 깨끗한 수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산물이 생산이 되는지, 그런 고려도 들어가야 됐는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고려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퓨어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고 우주선에 퓨어셀을 넣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가의 재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쯤에 사이언스의 한 잡지가 기고 그저뭐 저널 그 페이퍼가 기고가 됩니다. 사이언스지에. 그래서 이 미생물이라는 거를 쓰면은 미생물 그 퓨어셀에 백금 촉매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싼 거 말고 미생물을 써서 미생물을 촉매화해서 좀더 값싼 방법으로 퓨어셀을 돌리자 라는 개념이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가 퓨어셀을 할때 앞에 연료 이름이 붙습니다. 하이드로젠 퓨어셀, 메탄올 퓨어셀. 하이드로젠 퓨어셀은 수소 연료전지, 수소로 전기를 발생하는 퓨어셀이란 소리죠. 메탄올 퓨어셀은 메탄올을 연료로 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연료전지라는 게 됐는데, 그때 사이언스에 페이퍼를 기고했던 사람이 마이크로비얼 퓨어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좀 이제 그 사람이 이 개념을 개발한 건 아니었어요. 그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마이크로비얼 퓨어셀이라고 명명을 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에너지원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에너지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뭐 듣기는 좋은데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넌센스입니다. 이 사실 마이크로비얼 퓨어셀은 미생물이 에너지의 연료로 쓰이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먹는 먹이가 연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밍은 잘못했지만, 세상에 뭐 완벽한 게뭐 있겠어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비얼 퓨어셀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생물 연료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 보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 굉장히 오래전에, 2006년 전에 출판된 논문에 있는 그림입니다. 미생물 연료전지의 모식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미생물 연료전지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복잡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미생물이 전자를 전극으로 전달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생물 연료전지는 애노드, 캐소드 두 전극이 있고요. 두 전극을 나누는 멤브레인이나 세퍼레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생물 연료전지에서 미생물은 촉매로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글루코스 같은 기질을 먹고 여기 있는 전자를 전극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내부에는 복잡한 생화학적인 작용이 있는데, 뭐 글리코라이시스, 시트릭 액시드 사이클 같은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고요. 세포막에 위치한 전자 전달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는 그런 효소를 거쳐서 전자가 외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애노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서킷을 통해 흘러서 반대편에서 환원작용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생물 연료전지가 아니고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 마이크로비얼 일렉트로라이시스 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그린 건데, 여기서는 캐소드에서 산소환원작용이 일어나지가 않고 프로톤,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이수소로 기체로 발생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연료전지의 캐소드 부분을 변형시키면은 이렇게 수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싱글 챔버, 단일 챔버의 미생물 연료전지 형태인데, 이거는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실험할 그 미생물 연료전지 형태입니다. 로건 교수님이 2009년도에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출판했을 때 그린 그림이고요. 이 애노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전 그림에서는 이 애노드의 그림이 그냥 플랫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브러쉬 모양의 애노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브러쉬 모양의 애노드를 쓸 거고요. 여기에 미생물막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거쳐서 달라붙게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있는 브러쉬에 있는 미생물막이 먹이를 먹으면 전자를 내보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산소환원 작용을 거쳐서 캐소드에서 환원이 된다라는 게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고요. 전극이, 이게 지금 캐소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캐소드와 공기가 맞닿고 있는데, 물이 셀 수도 있죠. 물이 셀 수도 있기 때문에 물도 차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기도 들어갈 수 있게끔
디퓨전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디퓨전 레이어를 통해서 산소가 디퓨전이라는 말은 확산이란 뜻인데요. 산소가 확산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물이 생성되는 건그이 내부에서 산소화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질이 분해될 때 수소이온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수소이온이 캐소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수소이온과 전자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퍼레이터라는 물질이 있는데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브러쉬를 가까이 캐소드와 가까이 두면 좋기 때문에 가까이 두려고 하는데 이 둘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퍼레이터 그러니까 캐소드와 애노드를 분리하는 그런 층을 하나 두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실험하게 될 미생물 유전체 모식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쓰는 애노드는 브러쉬 애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타이타늄, 티타늄 코어에 카본 파이버를 만 그런 형태입니다. 둘다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왜 브러쉬 애노드를 쓰냐? 이 브러쉬를 쓰게 되면 미생물이 많은 미생물이 달라붙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 애노드를 쓰고요. 보통 이천 애노드도 이런 메쉬 형태나 아니면 카본 클로즈 형태의 애노드를 쓴 적도 있습니다. 접종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기 미생물들이 달라붙어서 빨간색으로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띄는 이유는 얘네들은 전자 전달을 하는 그 호흡 효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효소에는 철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헤모글로빈처럼 Fe가 들어가 있는 그런 효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호흡 효소를. 그래서 이런 빨간색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캐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만들 수도 있는데, 보통 활성탄 기반의 캐소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백금 기반의 그 캐소드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백금은 안 쓰고요. 활성탄 기반의 보통 촉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캐소드에서 산소화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캐소드는 보통 이쯤이나 이쯤에 붙고 애노드를 여기로 놓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할 싱글 챔버 마이크로웨이브 퓨어 셀의 그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싱글 챔버 마이크로웨이브 퓨어 셀을 만든 그 로공 교수님과 홍리우의 사진입니다. 예, 둘다 펜스테이트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수학했던 기관이 펜스테이트고요. 펜스테이트에 있을 때이두 교수님이 다정하게 로공 교수님과 그다음에 홍리우는 지금 교수님인데 이때는 박사 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때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고요. 이 반응기의 장점은 먼저 싱글 챔버 단실로 되어 있고요. 단실로 되어 있고 중간에 멤브레인이 없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좋고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는 most common system. 사람들이 이 반응기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이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통 이 실험실에서는 이 단일실 싱글 챔버 마이크로비얼 퓨어 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MFC 파워는 초기에 굉장히 파워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던 시점이 2004년이었는데 그때도 이게 실용화가 가능하냐, 전기 되게 조금 나온다. 귀국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전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그만 싱글 챔버 마이크로웨이브 퓨어셀에서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세계 최대의 전력을 생산을 했습니다. 표준화된 공정에서. 그래서 이전보다 이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발표를 했을 때 마이크로 암페어의 그런 전류 수준으로 어떻게 실용을 하고 연구 그걸 왜 연구를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시도를 했었는데 파워가 별로 안 나와서 연구를 접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연구자로서 좋은 자세는 아니죠. 제가 그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했던 발표의 아이디어가 그때 누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비도덕적인 짓도 했었죠. 이 그림은 제가 펜스테이트에서 연구했을 때 시도되었던 다양한 구조의 실험실 조건에서의 미생물 연료전지입니다. 이두 개의 병을 구멍을 뚫어서 H 모양이죠. 이실형 미생물 연료전지를 초기에 많이 연구를 했고요. 이거는 H 모양, H 쉐이프, MFC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그 정밀한 전기화학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셀이었는데 여기 조그만 전극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캐소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그 미디어의 양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큐빅 모양의 미생물 연료전지인데 이 안에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이실형으로 운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대표적인 일실형 미생물 연료전지의 모식 도구. 이거는 제가 순수한 미생물의 전기화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H 모양으로 만든 미생물 연료전지를 제가 만들었고요. 여기에 순수한 미생물이 접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미생물의 전기화학 실험을 위해서 제가 만든 구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펜스테이트에서 했던 건 아니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순수한 미생물의 전기화학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실험실 전용 미생물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건 미생물 연료전지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생물 전해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산소의 환원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실용화를 위해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구조의 리액터입니다. 아주 다양한 모양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택 형태로 만든 거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용화를 위해서 아직 실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에 있는 그림인데요. 호주에서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던 그런 미생물 연료전지입니다. 여기에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저희 펜스테이트에서 와이너리 웨이스트워터 그러니까 이 포도의 그 포도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유기성 물질이 굉장히 많은 폐수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공정인데 여기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공정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메탄이 나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실용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생물 연료전지가 폐수 처리장에 접목이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닫힌 시스템이기 때문에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고, 냄새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항의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줄인다면은,
획기적인 합해 수처리 기술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슬러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생 그 폐수처리 공정, 합폐수처리 공정에서 두 가지 슬러지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 그 폐수를 그 1차 침전지에 가라앉히면은 거기에서 이제 찌꺼기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지는 슬러지가 있고요. 두 번째 슬러지는 이 산소를 투입해서 이 에어레이션을 시킬 때 미생물들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성장에 의한 슬러지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생물 유전지에서는 폐수를 에너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슬러지가 대폭 감량할 수가 있다.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감소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기존에 있는 합폐수처리 공정에서는 에너지를 소모를 했는데, 미생물 유전지 기반의 합폐수처리 공정에서는 에너지를 오히려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남대학교에 임용이 됐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였는데요. 이걸 왜 그분들한테 보여드렸냐면은, 역삼투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삼투 공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탈염화. 그래서 염수를 담수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해수담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초기만 해도 이 비싼 멤브레인을 뭐 이런 데물 처리하는 데 이용을 하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뭐 중동 지방 이런 데서는 거의 물 생산을 저 역삼투 공정에 의한 디설리네이션에 의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그림은 멤브레인 바이오리액터인데, 제가 합폐수처리 공정에서 멤브레인을 넣어서 폐수처리를 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기에는 비싼 멤브레인을 왜 여기다 넣냐, 이건 거의 뭐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비싼 공정인데요, 그래도 필요한 데는 쓰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처럼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초기에 실패가 이게 안될 거다라고 생각되는 기술 중에 된게꽤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자동차도 절대 안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가 대세죠. 그리고 미국의 쉘 혁명을 가져다 준그 쉘 오일 시추 기술도, 그 마땅한 기술이 없어서 쉘 오일을 시추 못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정말 단한 사람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시추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쉘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생물 유전지도 저는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때 제가 여기에 2014년에 전남대학교 인터뷰를 했을 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practical implementation of MFC technology for sustainable wastewater treatment and a remote sensing device.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합폐수처리와 원격 센싱 디바이스를 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원으로서 미생물 연료전지 기술을 실용화하겠다라는 게 그때 제가 소개했던 제 연구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임용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환경에너지융합연구실에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당장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실용화에 있어서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9년 동안 제가 여기 부임을 하고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고, 실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게 파페스처리 공정의 사진인데요. 퓨얼셀과 마이크로뷰얼 퓨얼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초기만 해도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퓨얼셀 연료전지가 훨씬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위생물 연료전지 연구를 해서 뭐 하냐? 연료전지만큼 위생물 연료전지가 파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냐?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넌센스인 질문이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지난 강의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지,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그림을 넣었고요. 제가 이전에 퓨얼셀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퓨얼셀은 이런 우주선 같은 아주 고립된 곳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서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혹은 이런 그 수소 기반 사회가 되었을 때 에너지를 전기가 아닌 전기나 아니면 화학 물질이 아닌 수소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소 기반의 사회가 되었을 때 수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류 사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연료전지가 쓰이게 되는데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전기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 미생물 연료전지는 화폐수 처리, 지속 가능한 화폐수 처리를 위해서 쓰이는 거다. 그래서 적용되는 대상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다. 그래서 미생물 연료전지는 화폐수 처리, 지속 가능한 화폐수 처리를 위한 거고, 연료전지는 발전, 전기의 생산이나 자동차에 쓰이는 것이다 라는 게이 슬라이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 처리 중심의 현재 화폐수 처리 공정을 물, 에너지,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으로 개념을 전환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연구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생물 연료전지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Next generation wastewater treatment plant at the World Energy Nexus. 물 에너지 연계에서 차세대 화폐수 처리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퓨얼셀, 마이크로비얼 퓨얼셀은 뭐가 다르냐? 연료가 다르죠? 하나 퓨얼셀은 연료가 수소, 마이크로비얼 퓨얼셀은 연료가 웨이스트워터. 수소는 꽤 가격이 비쌉니다. 폐수는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처리하면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라고 해놨죠. 연료전지는 전기 생산이 목적입니다. 마이크로비얼 퓨얼셀은 폐수 처리가 주목적입니다. 이한 슬라이드로 정리가 다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MXC 마이크로비얼 퓨얼셀은 MFC라고 표시를 하는데, MXC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미생물 연료전지 기반 시스템을 말할 때 MXC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잘 쓰이진 않습니다, 이제. 요새는 그냥 마이크로비얼 일렉트로케미컬 시스템이라는 미생물 전기화학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미생물 전기화학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요. 먼저 MXC에는
다양한 미생물 전기약 시스템이 있는데 폐수 처리 공정을 위한 MFC가 있고 다양한 이런 플로우 형태, 스택 형태, 튜블러 형태, 관 형태, 튜블러는 관입니다. 뭐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디먼트 마이크로웨이브 퓨얼셀, 이거는 이제 저서에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세디먼트 안에 유기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서 이런 그 원거리에 있는 전력 에너지 공급원으로 쓸수 있다라는 게 바로 benthic or sediment microbial fuel cell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중해에 있는 토양을 정화하는 미생물 전기학 작용을 이용을 해서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microbial remediation cell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이크로비얼 솔라셀, 이건 뭐냐면은 태양이 포토신세팅 오거니즘, 그래서 광합성 생물이 이제 식물일 수도 있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뿌리에서 유기물질이 나옵니다. 이 유기물질을 electrochemically active microorganism, 전기학적으로 활성인 미생물, 뭐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하는 미생물이죠. 이 전기를 발생하는 미생물이 먹어서 애노드의 전자를 보내서 전기를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화분 형태로 나온 시제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낮 동안 식물이 태양빛을 받으면은 이 내부에서 미생물 전기학 작용에 의해서 전류가 생산이 돼서 여기서 그 전류를 배터리에서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화기도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게이 시스템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비얼 엘렉트로라이시스 셀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MFC와 다르게 캐소드에서 그 수소가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소 발생을 위해서 전력을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비얼 디설리네이션 셀은 미생물 탈염화 전지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 AEM, CEM을 넣는데 AEM은 Anion Exchange Membrane, 음이온 교환막, CEM은 Cation Exchange Membrane, 양이온 교환막입니다. 그래서 양이온 교환막은 양이온만 선택적으로 투과를 하고 음이온 교환막은 음이온만 선택적으로 투과를 합니다. 이게 전자를 그 외부회로로 내보내면은 이 밑에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 안에 있는 이온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기 중립성이 확립이 되죠. 모든 거는 다 전기 중립이 되기 위해서 이 이온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염도가 높은 물에서 양이온은 캐소드 쪽으로 가고 그래야지 전기 중립이 되니까 그리고 음이온은 애노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이 염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디살리네이션, 탈염화가 될수 있다라는 공정입니다. 마이크로비얼 리버스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 셀은 리버스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와 마이크로비얼 퓨얼 셀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해수와 담수의 염도 처리를 이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공정인데요. 여기에 애노드와 캐소드를 미생물 연료전지 그것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건데, 그래서 해수와 담수의 염도 처리에 의한 에너지 그리고 유기물 분해에 의한 에너지를 합쳐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MRC 공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MRC 공정의 시스템이고요. MEC, Microbial Electrolysis Cell과 비슷하게 이 공정에서도
캐소드를 산소화는 작용을 안 하고 산소를 차단을 하면은 수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소를 발생하는 공정을 마이크로비얼 리버스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 일렉트로라이시스 셀이라고 합니다. MREC라고 하는데 이름이 복잡해지고 있죠. 예, 여기 MREC 시스템의 실제 그림 사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비얼 일렉트로신디시스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애노드에서 이제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하고 그 유기물에서 나오는 전자가 캐소드로 이동을 해서 어떤 미생물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작용을 했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캐소드에 미생물이 있고 애노드에는 그냥 물분해가 일어납니다. 물분해가 일어나고 이 셀을 구동하기 위해서 이런 외부 전력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솔라셀을 이용을 해서 외부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캐소드에서는 이 CO2가 환원이 돼서 다른 유기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생물은 좀 색다른 미생물이죠. 전자를 전극에서 받을 수 있는 미생물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스포로무사 오바타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얘, 이가 이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전극에서 전자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환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 전기 합성 셀이라고 번역이 될수 있는데 미생물 전기 합성을 실행을 할수 있는 미생물이 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미생물 전기 합성을 좀더 실용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이제 공학적으로 좀더 개선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자나 아니면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면은 공학자는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이런 공정을 설계를 하고 이런 공학적인 그런 공학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좀 실용화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실용화라는 게 그러면 과학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런 거 아니죠. 더 훨씬 그 필요한 현상을 규명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미생물 유전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유전지 이외에 미생물 전기와학 기반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엑소일렉트로젠 전자 방출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가 뭔가 조금 미생물 유전지 개념을 잡는데 중요한 그런 지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엑소일렉트로젠 전자 방출균은 좀더 생화학적이고 미생물적인 부분인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고 그래서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